조회사 캔쿠드로 할 텐데, 아, 하늘 청장이 되게 쉬워서, 네, 해볼래? 공격도? 네. 컴퓨터. 뭐, 컴퓨터, 컴퓨터를 쓸 수 있으니까, 어를 쓰거나, 아니면 컴퓨터스를 쓰거나, 컴퓨터스, 그 다음에, can, do, 네, 밑에 나왔죠? things, 이렇게 하면 되죠. 아, 개념은 되게 쉬운데요. 실제로 회화할 때 이렇게 조동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느냐는 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조동사를 쓰는 거고, 당연히 알겠지만 조동사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동사 번역 나와야 되는 거. 지켜주면 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 승민 씨? 그가 배고플 리가 없다. 이거는 배고플 수가 없다 아니라 추측이죠. 못 말 리가 없다죠. 네. 하면? 네, 승민이? 네. He. Can not. Hungry. 근데 hungry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조동사들이 나올 수 없죠. 동사형 나와야 되니까 be hungry죠. 맞아요. I hungry라가 말이 안 되잖아. I am hungry지. 그쵸? 나는 그런 배울 리가 없다. 네. 그 다음에 때문이니까 못 쓰는데? Because. Because. 이렇게 쓰면 되겠죠? Because. 아, 여기도 뒤를 한번 보면요. 그가 방금 먹었기 때문이라서 과거형 써도 되지만 과거에서 지금 막 먹었다는 얘기니까 현재까지 연결을 해주고 있거든. 현재 완료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he has just 먹다의 PP인 had를 쓰면 되겠죠. had lunch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외우고 있죠. 다시 그는 네 배고플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막 먹었기 때문이죠. 물을 점심을 맞죠? 이렇게 하면 되고 can에는 뭐가 있다? 추측이 있다. 추측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해볼까요? 237번 자 지민씨 네 he can speak Chinese 네 나왔고 but he can't write 하면 안 되고 목적어까지 써줘야지. Chinese니까 it 이렇게 한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죠. 아, 그러니까 can을 굳이 정리하자면 크게 두 가지죠. 뭐니? 추측과 가능이죠. 가능일 때만 뭐로 바꿀 수 있어? be able to로 바꿀 수 있죠. 추측일 때는 네, 바꿀 수 없죠. 그죠? 네, 이거 하는 중입니다. 이건 가능이죠. 뭐 할 수 있다니까. 네, 그 다음에 그다음 거 볼까요? 네, 볼래? 나는 거의 나의 뇌를 믿을 수 없었다. I. 일단 부정어는 조동사 뒤에 붙여야 되거든. cannot, could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니까 뭐라 해야 돼? could죠. I could hardly. 부정 뒤에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believe my 눈은 두 개니까 ey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my eye가 아니라 eyes라는 것까지. 네, 조동사는 부정을 어디 갖는다? 뒤에 붙는다. 일단 하시고요. 과거형 can, 과거형 could. 네, 249번 들어가겠습니다. 249번. 당신은 인터넷에서 영화를 찾고 다음에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you. 여기서 보면요, 지금 조동사는 어감을 살리는 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의 표현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라는 어떤 표현이 미래의 표현이 필요하지. 그 조동사는 뭐가 필요한 거?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 will과 can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한 문장에 조동사 하나만 써야 되거든. 그럼 will이랑 can이랑 붙으면 누가 이기니? 누가 이길 것 같아? will이 이겨요. 그럼 can을 조동사 아닌 걸 바꿔줘야 되거든. 뭐로 바꿔줘야 돼? 아까 했지만 be able to로 바꿔줘야 돼. 한 문장에 조동사 하나만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you, will, be able to까지 써주고요. to 다음에 동사형 나와야 되겠죠? 찾고 다운로드 하니까 찾다 find and download 하면 되겠지? 뭐를? movie. movie인데 movie도 마찬가지로 셀 수 있기 때문에 movie를 쓰거나 movies를 써줘야 되겠죠. 근데 하나만 다운받는 게 아니니까 movies가 좀 더 어울리겠죠. movies 어디서? 인터넷 상에서 할 때 뭐라고 한다고? on the internet 이렇게 하죠. 우리도 인터넷 상에서라고 윗상자 쓰잖아. 사실 마찬가지로 on이라는 전치사를 쓰죠. in the internet이 아니라 on the internet 이렇게 쓰는 거죠. 다시 너는
찾고 다운로드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를 인터넷상에서. 그죠? 네, 외우고요. 그 다음에 240번. 너는 언제라도 내 컴퓨터를 사용이 된다. 네, 그거. You can use my computer at any time. 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한 말 하나 더 나왔네. Can이 아까 두 가지인데 하나 더 추가됐죠. 가능, 추측. 이건 뭐니? 이때는 뭐라고 할까? Can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의 개념이죠. 허가. 그렇죠? 그러니까 조동사가 어려운 게 하나의 뜻이 아니라 다양한 뜻이 있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허가의 개념이 좀 더 강하죠. 그 다음에 241번. 네,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볼까요? 241번. 당신은 그걸 보게 될 것이다. 왼편에서 당신이 그걸 놓칠 수가 없다. 아주 제일 흔한 어디냐면 그 리스닝에 나오는 그런 글 중에 하나지. 그렇죠? 네, 해볼까? You 보게 될 것이다니까 뭐가 필요해? 일단 미래가 필요하죠. You will 보다 see 그 건물을 the building. 이건 어렵지 않고 너의 왼편에서 on your left. 그렇죠? 너의 왼편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길을 물었을 때 그 어딨냐? 뭐 가다 보면 너 왼쪽에 길이 보일 거야 이런 얘기죠. 네. 당신은 그걸 놓칠 리가 없다. You cannot 추측이죠? Miss 목적어까지 써줘 있어. 반드시 보게 될 거야. 그거 못 볼 수가 없는 거에 있어. 그런 얘기죠. You cannot miss it. 그렇죠?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건물을 왼쪽에서. 너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추측입니다. 우리는 조동사를 알고 있고요. 조동사와 can과 could을 하고 있습니다. 네, 242번. 그는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다. 그가 거기에 갔을 리가 없다. 네, 잠깐. He has an alibi. 그렇죠? 알리바이를 쓰고 일단 A 모음이니까 on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그러므로가 이 세미콜론이 그러므로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접속사로.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그가 거기 갔을 리가 없다 하면 어떻게 하죠? He can't. Can't의 PP가 뭐냐면요, 뭔가 했었을 리가 없다라고 해서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추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뭔가 했었을 리가 없다. He cannot have gone 되어 써도 되지만 거기에 있었을 리가 없다니까 been 되어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다고 한 것 같고요. gone을 써도 상관없을 것 같고 거기에 갔었을 리가 없다, 있었을 리가 없다. 자, 왜 해요? Can이 조동사잖아. 그러니까 have 동사형 나와야 되고 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Can. 아, can 다시. 조동사 뒤에 뭐 나온다고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지. 그렇죠? has는 동사 원형이 아니죠. have죠. 네? 아, 좀 해야지 이상한 무조건 질문하세요. 멍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지라도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세요? 네.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외우셔야 됩니다. can I pp 뭐뭐 했었을 리가 없다라는 뜻이고. 네. 그 다음에 수학시험이 상당히 어려웠다. 수잔이 이 모든 문제를 답했을 리가 없다. 네. 불러볼까? The math exam, 뭐 테스트 소장에 여기 있죠. 그 수학 시험이 어려웠다. 과거니까 was죠. was very를 써도 되지만, 네, quiet, 그렇죠? 매우 어려웠다. 어려웠다. 네가 쓰신 거 아무나 써. 네, difficult 쓰면 되겠지. 매우 어려웠죠. 뭔말 쓸 리가 없다 하시는데 can I pp 쓰는 거죠. 네, 수잔이, 수잔, 그다음에 cannot have answered 네, 모든 문제를 all of the questions 이렇게 합니다. 여기 뒤가 좀 어렵나? 여기는 뭐 그냥 그런 것도 하고 아무튼 핵심이 요건데요. 못 맞췄을 리가 없다. 저 수잔이 뭐 했을 리가 없어. 모든 질문을 대답했을 리가 없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all과 이렇게 부정어가 붙으면 이런 걸 부분 부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답한 것도 있고 대답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부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캔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캔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좀 조동사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얘기해줄게요. 조동사는 뒤에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그치? 아까 질문 또 들어왔었고 한 문장에 조동사를 두 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두 개를 하나는 조동사 아니고 바꿔준다. must는 have부터 바꾸고 캔은 be부터 바꾸고 will은 be going to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can은 세 가지 뜻이 있죠? 가능, 추측, 허락의 의미가 있죠. 가능일 경우에만 be able to 바꿀 수 있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뭐 가끔 어느 학교는 can의 쓰임이 다른, 위 문제 같은 거, 다른 거 이렇게 물어보는 학교도 있었거든.
그리고 캔나의 PP는 뭐뭐했었을 리가 없다라는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추측을 얘기하는 거고, 69원을 아셔야 되는데요. 저도 모든 조동사는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추측의 강약이야. 요게 20%를 기준으로 해서 20%, 30, 40, 50, 60, 70, 80, 90 정도의 퍼센티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힐을 쓰고 조동사를 쓰고 스터디아드를 썼다고 해봐. 이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는데 영어 좀 다 달라요. 마이트를 쓰는 순간 그는 공부를 했을지 모른다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던 애인거지. 머스트를 쓰는 순간 그는 어떤 애니?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하던 애인거죠. 어떤 차이인지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아, 계속 쓰여기네. 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적어보실래요?